네. 아침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여기 가득 차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많이들 가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분들 같으면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저하고 같이 고3을 한 저희 개원도 작년이 첫 고3이었는데 집에 갔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 설명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교협에서 이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띄워놓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더 보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대교협 데이터의 특징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거를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물어보자니 조금 궁금한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규명을 해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고3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조금 넣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200% 활용하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는 전형별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대교협을 어떻게 쓰면 될지, 종합전형을 어떻게 할지, 교과를 어떻게 쓸지, 논술 학생을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전형별로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7번 사례 활용법, 이제 5번은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 어디 갈래? 이렇게 물으면 어디 갈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너 어디 갈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어떻게 상담하는 것이 좀 좋을지 뭐 그런 방법을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은 그 교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5 올해 상담시 유의사항을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지적 행사를 갔다가 올해 상담엔 이렇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PPT가 50장인데요. 50장이 대부분 화면을 띄워놓고 한 거라서 선생님들이 뭐 사진을 찍고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추가된 내용은 제가 요 PPT를 그대로 PDF를 연구사님한테 드릴 거니까 사진도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옛날에 유니브를 통해서 썼던 성적 산출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다운받은 그 데이터를 모의고사도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대학별로 환산해 주는 것이 사실 대기업 프로그램이 그 가지고 있는 큰 의미죠. 옛날에는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지만 요즘엔 유니브를 점점 더 많이 안 쓰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굳이 돈 주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은 이제 사례 제공 기능이겠죠. 이 사례 제공 기능은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면 제공한 학교들에 한해서 제공한 학교들끼리 전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겠죠. 저는 이제 대기업 상담교사단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그 전국에 있는 상담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팔학군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그 학부모님들은 이 대기업 자료가 왜 궁금하냐? 사설에서 컨설팅을 받고 공립에서 그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시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교협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사례 데이터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대학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우리가 바로 입학처를 검색해가지고 막 찾고 할 필요 없이 그 화면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데이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협력 고등학교가 전체 고교가 2,300개 정도인데 협력 고등학교가 1,800개예요. 그럼 500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를 제공한 협력고들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제공하지 않는 고교는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시겠죠. 제공하지 않는 고교는 어떤 고교들일까요? 뭔가 좀 특별한 고교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조금 특별한 고교들이 요 프로그램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 고교의 데이터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만큼 그100% 신뢰를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교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진학 지도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넣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후보 3번에서 최종 합격했는데 그냥 후보 3번으로 놔두는 거예요. 후보 3번이라도 넣어주시면 감사하죠. 후보 3번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죠? 지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일반고에서 사례가 적은 전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이 그렇습니다. 네, 농어촌. 농어촌은 농어촌으로 수시를 하는 경우에 한명 아니면 두명 뽑거나 뭐 이렇게 뽑는데, 이 프로그램 안 쓰는 학교에서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농어촌은 사실 농어촌 수시를, 농어촌으로 대학을 많이 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이지만 김남파가 많이 가잖아요. 농어촌은 주로 김남파입니다. 김남파는 김포, 남양주, 파주 이렇게 의미해요. 김남파에서는 여기다 데이터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데이터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어촌이라도 한번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무튼 모집 단위의 사례가 적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대기업 데이터를 왜 열어봅니까? 얘가 여기 될지 안 될지를 보려고 보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사례 데이터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의 한계를 꼭 염두를 해 주시고, 사용자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사례가 적을 경우에는 데이터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고3 상담 연간 계획 1학기, 이거 2학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월, 4월, 5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드시 중요한 거. 지금 애들 성적을 집어넣으시면 2학년 2학기 성적이 중복 반영돼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3학년 1학기 성적이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 내신을 산출하잖아요. 근데 얘가 2학년 2학기를 특별히 잘했다. 그러면은 좀 좋게 나옵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때를 특별히 못했다. 그럼 좀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학기별 성적을 보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실 때, 3월 달에 뭐 전국연합평가가 있고 뭐 이런 상담을 하면 되고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교협에서 전년도 입결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전년도 입결을,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입결은 전년도 우리 학교 입결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운로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면 제일 먼저 우리 학교 전년도 입결 엑셀 파일 좀 주세요. 수시 진학 관리 주세요 해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왜?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쓰는 학교 같으면 원래 5등급도 경대에 갔거든요, 종합으로.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대를 5등급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 4등급 정도면 경대 한번 종합으로 내볼 만한데, 근데 그 자료가 전체 데이터랑 희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생활기록부 어차피 비슷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수준이 비슷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입결을, 우리 학교 입결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왜? 그것이 우리가 상담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 지원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운받아 놓으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이제 엑셀로 쭉 해서 그 성적별로 쭉 소팅한 다음에 애가 상담하러 왔을 때, 지금 너 내신 여긴데 너랑 비슷한 성적 가진 선배 여기 있었어. 근데 다 떨어졌잖아. 여기 붙었네.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게 대교협 데이터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최신화가 되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시기보다는 전년도 입결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더 유용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4월, 5월 달때 이제 대학별 발표 전까지는 흐름만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겠지만, 4월이 돼서 5월 달이 지나서 대학별 발표 전까지는 흐름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올해는 무학과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정부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학과를 만들면 그만큼 다른 과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 모집 전형이 5월 말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의대 증원이 되면은 또 이게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최종 확정적인 그 대학별 금년도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전년도 입결을 위주로 상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6월 달이 되면 이제 그 육모를 칩니다. 육모를 치고 나면 아이들이 정식 파이터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좀 자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막 펌핑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6월 모의고사의 수능 모의평가 기준을 가지고 대교협 누적비, 누적백분이라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들어왔는데요. 조금 이따가 정시 때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결론은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달, 그리고 8월 달, 8월 달부터 이제 뭐 거의 이제 성적 빨리 마감해가지고 상담하시기, 수시 상담하실 때 주로 이걸 많이 쓰실 테니까, 뭐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된다.
2학기가 되면은 9월 달에 이제 그 원서 접수 직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10월부터는 사실상 정시 준비이기 때문에 정시 그리고 논술을 하는 학생 저기 면접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별 고사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응용을 하실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대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료 그대로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우리가 검색 내용은 첫 번째 모집 단위를 검색해 볼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학생이 있겠죠. 선생님, 저는 역사 교육과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냥 역사 교육이라고 검색하면 전국에 역사 교육과는 이런 데가 있네. 뭐 이런 기능이 일단 첫 번째겠죠. 두 번째로 이제 대학 모집 단위별 학생 산출 점수 그리고 등급을 계산해 볼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3학년 1학기가 마감이 되기 전까지는 2학년 2학기가 두번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학 기준으로 네 성적은 이렇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합된 전년도 진학 결과 합격자 평균값을 제공해 준다니까, 전년에 너 성적 정도면은 어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대학 모집 요강 주요 정보 확인, 이거를 홈페이지 안 들어가고도 바로 할수 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찾아보자 하고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크게 이네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성적 관리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 성적을 그 학기별 또는 뭐 이렇게 옛날 같이 그 1, 2, 3학년 가중치가 있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겠죠. 뭐 상승 곡선이다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 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상승 곡선, 하강 곡선 이런 의미보다 저는 오히려 그 어떤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희망하는 모집 단위 핵심 교과 목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게 이게 조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교과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뭐 어떤 공대든 공대를 가고 싶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과학 탐구의 물리 계열 과목의 성적이 특히 안 좋다라고 하면 기초 상담을 하실 때 너가 여기보다는 조금 공대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누가 관리 기능에서는 강점과 약점 점검 보완 방향 제시라고 돼 있지만, 3학년 1학기에 와가지고 뭐더 보완하고 말고 할게 사실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는 지금 물리가 안 되니까 공대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기초 상담을 하시기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과 외 활동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만 집어넣는 학교가 있고 생활 기록부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집어넣는 학교도 있는데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체 데이터에 특기 사항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생활 기록부를 뽑기 위해서 나이스에 로그인하고 이런 부담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관리. 이 기능을 사실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이제 성적계 선생님께서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 선생님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애들 이제 업로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누계 관리가 이렇게 가능한데요. 저는 주로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과목별로 제일 잘한 조합을 선택해서 네가 수학에서 지금 제일 잘한 거 4등급, 영어에서 제일 잘한 거 3등급 이렇게 합쳐도 뭐 너가 지금 원하는 대학에 최저가 안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요거를 많이 쓸수 있습니다. 네, 학생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많이들 들어보셨나 보네요. 그쵸?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직 그 과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예. 이제 시작합니다. 무선 추진력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과목별로 등급이 관리가 되니까 네, 모의고사에서 활용하시기에 좋다. 네, 그다음에 그 진학 상담에 활용 대학 자료 제공인데요. 그 이건 이제 뭐냐 하면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게끔 바로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뭐,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장점이 있지만, 이건 사실 선생님들이 하시기보단 학생들한테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유튜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툴 이해하기. 좌측에 보면은 이제 퀵슬롯이 있고, 위에 보면 이렇게 탭이 있는데요. 퀵슬롯에서 학생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 프로그램을 쓸 때는 학생을 실컷 상담을 했는데 다른 학생 선택해가지고 막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왜너 내신 1등급인데 왜 4등급 학생 가지고 얘기했을 때 아무 말안 했어?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냐 그냥 들어봤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루틴을 만드세요. 얘를 상담 끝냈으면 자 다른 애 불러와 하면 이제 걔 거를 이렇게 미리 찍어서 성적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학생 상담 탭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학생 상담 탭을 이렇게 보시면 상담 내용을 제가 작성을 해서 신규로 등록하면 밑에 이렇게 상담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떠서 전 이게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 상담을 했는데 위에 이렇게 써놨죠. 6등급 내신에 모의고사 평균 100분위 40 수준의 학생으로 경희대를 희망하고 있음. 그래서 본인은 아직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단히 용기가 있는 학생으로 뭐 어차피 지금 설득이 잘안 되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누구 불러와 했을 때 이거 열어가지고 보면 아 마지막에 얘랑 여기까지 얘기했구나.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자기와 했던 상담 내용을 잊어버리면은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사실 요거를 할 때는 그요 학생 상담보다는 학생이랑 학부모랑 같이 그 톡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상담한 내용을 거기 톡방에다 그냥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하고 애 엄마도 지금 애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9월 달에 분란이 학부모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런 거를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기본 툴 보시면 이 위쪽에 이렇게 탭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관리 탭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넣는 탭이고요. 성적 분석 탭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수시 정시 이제 자세히 볼 거고 진학 관리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탭이다. 요거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 툴 이야기 수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4 수시 상담, 2023 수시 사례 차트, 2025 수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024 수시 상담은 2024년 올해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이 본 자료예요. 그러니까 조회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23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애들 상담할 때 검색을 하면 작년 애들 게 아니고 재작년 애들 거란 겁니다. 업데이트가 아직 안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2025 수시 상담이 돼야 되는데 2025 수시 상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계획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집명은 5월 달에 발표가 된다. 그리고 그쯤에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재작년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특히나 경복대 같은 같이 이제 모집 그 설계가 굉장히 변화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3월에 상담했을 때 나온 자료하고 6월 7월 돼가지고 상담했을 때 자료가 너무 달라가지고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런 경우에는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이게 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재작년 거다, 데이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전년도 사례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학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값을 더블 클릭하면 상세 데이터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탭을 여기 설정 탭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나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좀 나름대로 좀그 만져 보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모니터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강원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뭐 지역 이런 거 빼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탭으로 열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탭으로 열기 기능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상담을 할때 한계 대학만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립대요. 그럼 서울시립대하고 관심대학 등록하기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끄지 마시고 탭으로 열기를 하면 밑에 탭으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조금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애가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일반 교과 점수하고 일반 등급 점수하고 내 점수하고 내 등급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이 들어간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간 점수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별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 선택과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안 들었으니까 이게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교과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진로가 제외된 성적이다. 네,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 점수 내 등급은 대학별 반영 방법이 들어가 있는 점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올해 전년도 대학별 반영 진로 제외 사례 등급 보시면 일반 교과는 진로 제외,
사례 점수 여기 가운데 보시면 또 일반 교과는 진로 제외. 그래서 일반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진로 선택 과목 안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가 물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커요? 저는 이걸로 보면 이거고 이걸로 보면 이건데 일반은 진로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간 점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뭐 단위수 다 반영되는 방식, 대학 어디가 있는 거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기서 나와 있는 내 점수와 내 등급은 올해의 대학의 산출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례 등급은 그런데 전년도 거죠. 만약에 올해 산출 기준과 전년도 산출 기준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올해랑 전년도가 다른데 그거를 안 보시면 완전히 상담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올해 거랑 작년 거랑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가시면 2022, 2023 숫자가 있어요. 저걸 클릭해 보시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보시면 2022에는 학생부 100이니까 학생부만 평가했는데 2023에는 학생부 70에 서류가 30%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가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서류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전현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산점이 어떤 데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올해 점수 보면은 613점, 613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례 점수에 996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그 환산 기준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요거를 이제 놓치시고 상담을 하면 애가 신뢰를 안 해요. 우리 선생님 이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봐주시는 게 좋다. 네, 혹시 작년과 방식이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활용 방법 첫 번째, 정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실제로 작년에 정시 상담을 할 때 제가 참고한 지표 파일이 이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막 뭐 GS 고속 성장기부터 대기업에서 만든 거, 대구 경북에서 있는 대학들 거, 뭔가 센지나 경기도, 그다음에 막 여기 여러 가지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했는데 안 맞아요. 이것들끼리 안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돈 주고 해오는 거 있잖아요. 메가 스터디 가면 분석 리포트 해가지고 PDF로 딱 주더라고요. 이걸로 막 실컷 설명했더니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하면서 메가 스터디 이거 딱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메가 스터디 말고도 뭐 진학사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시 입학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모집 단위가 크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작년에 대기업에서 상담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랬는지 추적을 사례를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안 맞아요. 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입시 결과를 정확하게 제가 예측할 수 있다면 여기 있지 않겠죠, 지금. 그렇죠? 여기 있지 않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을 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수도권의 일부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안동대가 여기 근처에 있죠. 오늘 커피를 여러분들 다 드셨을 텐데 안동대에서 좀 아셔야겠죠. 그렇죠? 안동대가 작년에 정시 모집에 15명 모집했습니다. 15명만 정시로 모집했습니다. 아닌데 과별 모집하던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일단은 15명만 모집하는데 수시에서 못 채운 애들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대는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안 뽑으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타이틀을 달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걔들은 이제 수시에서 난 이 학교는 이 정도는 나 정시로 가능해. 근데 자기가 정시로 실제로 가능한 학교들이 이제 정시로 안 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변곡점의 중심이 경북대입니다. 그죠? 경북대는 몇 년 전에 이제 막 학생 수 막 감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분이 60대에서 막 합격 사례가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올해 다시 80대로 복귀를 했잖아요. 뭐 때문이죠? 그냥 안 뽑으니까. 수시에서 다 뽑겠다. 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를 해야 될 애들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서울과 경기권에서 거의 40%대를 이제 뽑아주고 있고 지역으로 올수록 10%대 정도에서 뽑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시 수시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정시가 유리한지 수시가 더 유리한지를 저는 정시 상담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포항 지역에 상담을 가보면요. 포항 지역에 정시 상담을 오는 아이들은 크게 학교가 세 군데에서 옵니다.
포항이라고 있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교에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언덕 위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보통 와요. 그럼 애랑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선생님, 저는 경대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재작년, 뭐 작년 데이터 보니까 가능하던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가능했지만 올해는 안 돼. 왜요? 안 뽑아. 그러면 선생님, 저 영대는, 영대는 가볼게요. 영대에 쓸게요. 영대도 안 된다. 왜요? 안 뽑는다. 저 영대도 못 간다고요? 저 영대 수시 썼으면 갔잖아요. 갔지. 왜안 썼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뽑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잘 치다가 수능을 특히 망쳤어요. 수능을 네가 망친 게 아니다. 네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이 친 것뿐이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럼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우리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표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원점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네 구모가 이 정도 원점수니까 수능 때 이럴 거야.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표점도 불가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역시 이거 두 개밖에 없겠죠. 백분위를 기반으로 한 등급. 그러니까 너가 지금 구모에서 이 정도 백분위를 맞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수생이 들어와서 이만큼 밀려난다고 가정했을 때이 정도 수능이 될 건데, 이 정도 수능이 될 거라면 수시로 가는 게 나아. 가 설득이 되면 행복하고 설득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불행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백분위를 우리가 가지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정시 상담을 할 때는 그렇지만 이거를 반드시 알려야겠죠, 애한테. 평소에 네가 모의고사를 같이 치는 친구들 중에 너의 상대적 위치가 여기였다고 한다면 실제 수능 시험은 일단 수험표만 받고 풋살장 가는 친구들이 있어. 이미 대학에 합격한 애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학교 이름에 지하철역이 없는 학교들은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구권에 학교 앞에 지하철역이 없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다 없어요. 걔들은 여기 거기 갈것 같으면 수능 안 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안 쳐준다는 거죠.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TV에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이제 N수생 막35%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재수생이 몇명 증가했느냐? 3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평소보다. 그런데 경북 전체의 고3 숫자가 1만 9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경북 전체의 고3 숫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재수생이 되어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너가 상대적인 위치, 백분위는 뒤로, 평소보다 잘하는 애들 늘어나고 못하는 애들 줄어들 때 너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력평가 수능시험이 다른 점, 3월에 미적분 과목을 80점 맞으면 1등급입니다. 96, 백분위 96, 1등급. 근데 수능시험에 갔을 땐 등급이 2, 3, 3.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백분위의 개념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잘 친다고 해서 좋은 등급을 맞고 좋은 백분위를 맞는 게 아니라, 너가 같이 시험을 치는 아이들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체 모집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가 뒤로 밀려날 수 있으니까 이렇다는 것을 잘 이해를 시키셔야 수능 최저 등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욕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상담을 하시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대교협 누적비, 이게 누적비가 뭐냐면요, 이 대교협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 점수를 앞에서부터 전체 백분위로 쭉 깔아본다는 거예요. 누적된 비율이 몇 프로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위 1.67%는 여기 대교협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 1.67% 앞쪽에 있는 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기 수능에서 의대라든지 이런 쪽을 좌지우지하는 데이터들은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요. 왜냐면 재수학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 육모를 치고 나서 우리가 누적비보다는 백분위, 그리고 이 백분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조에서 학생들에게 정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정시와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데이터가 대교협 사례에 부족합니다. 정부는 정시 40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방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철회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시로 선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 중 유리한 지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정시로 대학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인 학교도 있겠죠. 특별한 아이들이 모인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더구나 의대 증원 발표, 그 다음에 킬러 문항 없는 기조. 그래서 전년도 재수생이 35%에 도달했습니다. 재수생이 35%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또, 특히 또 작년에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 지역이 작년에 세종 대전 쪽이었거든요. 카이스트. 지금 이제 카이스트가 또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등 주요 직어국도 전년도에 이미 수시 비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시 썼으면 B대 가는데 정시로 K대 가려다가 현실에서 Y대를 못 가, K대 못 가, 고교를 원망하는, 재수하는 현상,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금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의고사 평균 100분이 80선 내외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경대선이니까. 경대 아주 좋은 과는 아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00분이 80 정도 돼야지 경북대의 자연계, 공대의 낮은 과들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지 거기서부터가 이제 뭐 세종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이렇게 같이 어깨 높이가 비슷해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정도 밑이라면 차라리 최저 맞춰서 그냥 지하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까지 대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3학년 때 돼서 막 이제 학교에 날라오는 책자들을 막 보면서 갑자기 되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교협에서 이제 대학들한테 너희 성적 공개해 이렇게 하면 70% 컷을 공개하는 학교가 있고 친절하게 이렇게 공개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경희대죠. 그죠? 대표적인 대학 경희대인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애가 밝게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그죠? 이거 막 들어와가지고 뭐라 해요? 선생님, 저 4등급인데요. 경희대? 좀 남네요. 그죠? 하향으로 한장 경희대 종합 쓸게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뭐 내신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희 학인 아닌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양대 진로진학 포럼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고등학교의 합격자 컷이 다르죠. 그죠? 근데 아까 그 자료에는 어땠나요? 이거 표시 안 해주잖아요. 동그라미 색깔을 일반고, 뭐,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보는 자료는 어떤 자료라는 거예요? 일반계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애를 설득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4등급 가지고 와가지고 막 경희대 시립대 막 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시라고. 이거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별 평균 합격자 등급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립대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크고요. 여기 보면 특목고 같은 경우 6등급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년도 우리 학교 입결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생활기록부를 쓰신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또는 뭐 더 잘 썼을 선배들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는 우리 학교에서는 종합전형을 네 성적에서 이 정도 급에서 가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생기부로 어떤 대학의 종합까지 가능했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생기부로 어떤 대학이 가능했는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제가 종합전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전형을 두 개씩 만들어 놓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주로 서울에 있는 좀 이름난 대학들을 보면은 종합전형이 두 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컨셉을 이렇게 가죠. 뭐 학업 우수형과 뭐 계열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업이 우수한 애들이 사실 계열이 우수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걔들이 굳이 그렇게 나눠 놓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고대입니다. 고대 학추 뭐 교과니까 빼고 학업 우수 계열 적합이 보면은 자사와 일반고와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가 지원율과 합격률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르겠어요. 대학이 전형별로 선발하고자 하는 고교의 유형을 지네들이 일부러 나눈 것인지, 물론 그렇진 않겠죠. 뭐 뽑아놓고 보니 좀 달랐겠죠. 그렇죠? 어쨌든 일반고에서 기피하는 종합 유형들이 있는데 애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신 보고 오, 저 계열 적합으로 쓰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전은 좋지만 막연히 내신만으로 유리한 전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년도 우리 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그대로 드릴게요, PDF.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합불 여부 말고 내신 구간별 합격 사례로 추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 이게 왜 애들이 이런 병에 걸리냐면요. 최초로 검색을 해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이게 네오르네상스로 기계공학과를 검색한 건데요, 경희대.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친구는 내신 등급이 4.2등급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만 보죠? 요것만 봅니다. 그죠? 그거 막 따져요. 선생님, 저 무시하세요. 5.3인데 얘는 붙었잖아요. 얘 중간 합격 4번이잖아요. 저 생활기록부 자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는 이것만 봐요. 그죠? 종합전형인데.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검색하면 합불 기준으로 무조건 일단 소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누르세요. 성적 기준으로 소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뜨냐면요. 지원자 내신 사례 오름차순 어떻게? 그럼 1등급부터 쭉뜰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애가 조금 겸손해집니다. 뭐죠? 1등급 1.7인데도 막 떨어지고, 막. 1.7, 2등급도 막다 떨어지고. 2등급대에서는 한명 붙고. 그러면, 너 등급 구간에는 어떤 친구들이 붙었을까 하고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쓱 내려보는 거예요. 그럼 애가 조금 감이 옵니다. 우리가 최초 검색하는 화면에는 합격자 기준으로 뜨기 때문에 불합격자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서 이거를 성적 구간별로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 이 대학은 말이야. 1등급대에서는 합격자가 그래도 한 4개, 5개 나오는데 2등급대만 가도 1만, 지금 그러면 요 정도가 1만 개고라고 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종합전형 상담을 하실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신 구간에서 합격 사례가 많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런 사례가 있겠죠. 3.13의 사례 등급이 충원 합격을 했다. 특별하게 2등급대도 막 떨어지는데 얘는 왜 합격했을까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친구에게 등록되어 있는 모의고사와 어떤 대학을 지원했는지 합격 여부가 다 뜹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특히 처음 고3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랑 비슷한 학과를 지원한 애가 실제로 어디를 지원해서 어디를 합격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은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검색해서 제가 눌러봤더니 이 친구는 원서를 많이 썼어요.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여기 과기원을 많이 썼어요. 울산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뭐, 유니스, 디지스. 그러니까 원서 6장이 안 들어갔는데 일단 다 썼어요. 일단 다 1단계 불합격했어요, 거기는. 경험상 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떤 데를 썼냐면, 경복대 지역 인재를 종합으로 3등급대로 기계공학을 붙었어요. 뭐, 나름대로 생기부가 좋았나 봐요, 경대 기계에. 그리고 그 위에 부산대, 서울과기대 이렇게 쓰고 한양대 여기를 제일 가고 싶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밑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를 보험으로 깔아놨어요. 그럼 이걸 보시면 아, 이 친구 정도의 성적을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단계에 보험을 깔고 어떻게 했구나라는 그 담임 선생님이 고뇌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대 안성캠을 썼을 때는 이 친구가 선뜻 원서 접수할 때 동의를 했을까요?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동의를 안 했겠죠. 여기는 못 씁니다. 했겠지만 담임선생님 뭐 어떻게 구호 삶았겠죠. 야, 여기 가더니 안갈 거잖아. 니딴데 붙는다. 뭐 했다든지 뭐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또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애가 갑자기 9월 달에 들어온 재생들 때문에 쫄아가지고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전략을 우리가 한번 세워볼 수 있다. 종합전형도. 아시겠죠? 네, 요거. 그래서 비슷한 성적 구간의 지원자의 지원 전략을 확인할 수 있고, 교과 최저 불충했을 때 불행을 간접 체험시킬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야, 얘 봐라. 어? 얘 지금 최저 딸리니까 였었지. 지금 너 봐. 얘 여기 안 됐으면 어디 갔어? 안성 갔잖아. 난 너한테 안성 가는 얘기는 안 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미리 이렇게 좀몇개 봐놓습니다. 왜 설득이 안 되는 애다. 그러면 몇개 봐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네. 자,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를 뭐 굳이 얘기하냐. 내신 성적으로 갈 건데, 뭐, 너이 정도 성적이니까 뭐 이대로 넣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아까 그 친구가 다시 옵니다.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가능성을 봐주는 대학을 찾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동국대 넣어봤더니 내신 1점입니다. 그죠? 동국대 넣어보면 대부분 1등급대가 나오죠.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선생님 저 보세요. 1.2에 충원 합격 했잖아요.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으로 소팅을 해보면 여기는
1.1도, 1.0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1.0도 떨어지고 너는 기계공인데 물리 안 들어서 합격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과전형은 이것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과 성적이 중요하지만 당연히 수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복 합격과 충원율을 빼고라도 올해 정말 중요한 것은 서류 평가입니다. 이제 교과전형도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 우리가 경북대 입학사정관이나 부산대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너희 교과에서도 이제 서류 평가한다고 했는데 세특 솔직히 볼 거야 안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세특을 평가하진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까지는 세특을 평가하진 않을게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생기부를 잘못 써주면 애들이 교과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과목 선택 당연히 무척 중요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담한 한 학생이 학부모님이 이제 지금 이런 트렌드를 잘 모르시고 애가 기계공학과 완전히 물리가 되게 중요한 학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물리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종합으로는 여기 안 쓴다. 근데 교과로 쓰고 싶다. 그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못 갑니다라 그랬어요. 못 갑니다. 지금 여기 희망하는 대학은 못 갑니다. 동국대도 안 될까요? 우리 내신이 1등급인데 동국대는 누구나 다 1등급이에요. 내신이. 물리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여기 서류 평가에 뭐가 들어가요? 과목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도 과목 선택이 안돼 있으면 서류 평가 30에서 크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거예요. 선생님들도 입시를 이렇게 쭉 흐름에서 하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생활기록부에 읽을 것은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교과와 종합이 융합되는 형태로 많이 갈 거라는 거죠. 지금 2028 대입이 나오고 있지만 2028에서는 수능에서도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까? 왜냐면 이제 그 물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수 없으니까 수능에서도 물리 같은 걸 학교에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반영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목 선택이 안 되면 사실상 수시에서 쓸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염두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공대 가는데 물리 안 들었다?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럼 공대 말고 자연으로 좀 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성평가, 서류평가 30%를 교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대학이 이런 대학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입학사정관과의 대화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을 막 불러가지고 실제로 그 사정관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동국대의 그 기록을 맡았거든요. 동국대 입학사정관이 와서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은요, 학교형 추천전형이지만 그냥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국대도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 좋고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애들이 겁 없이 동국대랑 건국대 넣었다가 다 떨어집니다. 사실상 종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없이 그냥 생활기록부 쓰는 학교는 교과도 보낼 곳이 없다. 자, 교과 전형에 요 기능을 눌러보시면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기계로봇 에너지공학과에 보시면 요 기능, 이 학과를 지원한 애들이 어디를 많이 지원했는지를 전형과 학과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 단위를 검색하신 다음에 요 학과를, 요 모집 단위를 요렇게 지원한 애들은 어디를 많이 썼을까? 여기는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니까 교과 전형이죠. 종합 전형이 많이 가미된 교과 전형이죠. 근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실제로 종합 전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종합 전형. 그러니까 여기 쓴 애들이 네오르네상스를 거의 많이, 제일 많이 썼다는 거죠. 네오르네상스는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야, 여기는 교과인데, 여기 봐봐. 여기 쓴 애들 제일 많이 쓴데 어디야? 네오야. 이거는 종합하는 거야. 너 생활기록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교과로 동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지원을 제일 많이 한 것은 건국대랑, 그 다음에 경희대를 제일 많이 지원했지만 합격률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죠? 홍대 종합이랑 서울과기대 교과랑 서울과기대 교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로봇 기계공을 쓰는 애들은 교과지만 종합을 많이 쓰는 애들이고 건대와 경희대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합격률은 거의 없고 홍대랑 과기대를 합추로 많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설득이 가능한 거죠. 우회로. 자, 너가 여기를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보다 높은 데만 찾지 말고 이거를 쓰는 친구들 중에 합격률이 비슷한 데다가 하나 넣으면 어떨까? 우리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얘가 여기를 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이거보다 높은 데 말고 이거랑 어깨 높이가 비슷한 데가 어디 있을까를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기능을 통해서 합격률을 보시면은 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그냥 그대로 넣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대학별로 유의해야 된다. 교과 전형이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서류 평가 추가되면서 대학들의 역전형 현상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되지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애한테. 선생님 얘는 점수가 높은데 왜 떨어졌어? 여기 서류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여부. 결국 수능 영어가 난이도를 타게 될 경우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원자 사례 관찰을 통해서 교차 지원을 들고 인문계 들어오는 경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사례를 보면은 밑에 쭉 사례를 해주고 더블 클릭해 보면 얘가 인문계를 지어 특히 요즘에 인문의 어문 계열에 자연계 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거를 보시면 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과 가보고 싶다. 근데 야 여기 안 되겠다. 여기는 다 이과야. 여긴 가지 말자라든지 뭐 이런 전략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 타대학 지원 성향 관찰 및 풍선 효과까지 예측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정말 이 친구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 대학에 합격시켜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이 대학을 지원한 애들이 많이 쓰는 대학들이 있죠.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이 요번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비슷한 애들이 거기를 쓰니까 여기 충원율이 어떻게 될까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죠. 그거를까지 감안을 해서 쓰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느냐. 애초에 종합 같은 교과인지 교과 같은 교과인지를 구분하고 들어가면 좋다. 교과가 많다고 생활기록부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논술로 가보겠습니다. 논술은요. 뭐 논술까지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안 넣을 수 없어서 넣었습니다. 논술은 이런 경우죠. 이제 논술에 학생부 성적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그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큰 허들의 변별이 없습니다. 7등급도 그냥 논술 잘하면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애가 이렇게 합니다. 아직 안 간 친구가 다시 와서 선생님 제 길을 이제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논술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선배가 6등급인데 논술로 인서울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술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논술을 잘한다고 했어요. 그럼 논술 학원 선생님이 니한테 학원 잘한다고 하겠지 못한다고 때려치려고 하겠냐. 그럼 이제 사례를 보시면요. 논술로 합격한 애들의 사례를 보시면요. 자, 인문 논술, 아, 자연 논술 같은 경우에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해 보니까 수학 등급이 평균 2등급이 나오는 친구예요. 그죠? 국어, 인문 논술 같은 게 보니까 국어 등급이 평균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 논술을 지원한 애들도 모의고사 등급을 조회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문 논술을 합격하는 애들은 국어 비문학을 빨리 읽고 이 요집하기 빨리 되는 애들이란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학 논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4점짜리 문제를 잘 푸는 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애한테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 논술은 논술만 잘하면 돼. 그럼 수학이 또는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너가 모의고사 성적 어때? 지금 얘처럼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마음이 조금 이제 포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도 저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근데 어차피, 이런 단계를 밟아서 종합이랑 교과를 거쳐서 논술까지 온 친구는 사실 갈 때까지 간 친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얘는 설득이 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자, 논술로 가려고 하면 딴 건 못해도 국어는 잘해야 된다든지 수학은 잘해야 되더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이제 제일 답이 없는 애들이죠. 선생님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요 가운데 보시면 수시 사례 차트라는 탭이 있어요. 요 탭을 저는 이제 작년에 만들었는데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탭을 좀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경기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포천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죠? 포천. 거기 가면 대진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대진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포천이요. 포천이 어디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뭐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다 서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거리뷰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애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저는 무조건 경기도면 됩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경기도면 된다. 그럼 요 수시 사례 차트에서 학교 유형과 지역, 계열 이렇게 해서 딱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그래프를 줍니다. 지금 이 빨간 선이 이 학생의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 네모가 그 이 전체 이 세로축은 지원자고요.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합격자 구간이에요.
선생님 저는 과도 상관없고 경기도만 가면 되면 경기도에 네가 갈 수 있는 과는 이래. 그러면 지금 빨간 선과 네모가 겹쳐있는 대학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성결대라든지 안양대라든지 한경대라든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요. 학과도 이렇게 다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경기권 대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은 심리적 마지노선은 뭐 가천대라든지 경기대라든지 뭐 이런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안양대라든지 뭐 차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애가 조금 생각이 달라져. 봐, 네가 갈 수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이 이게 다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경기도에는 제가 갈 곳이 없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조금 지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한 건데요. 추가한 내용도 다 PDF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담 시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재수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저 충족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우리가 작년 수능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애들이 등급이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더욱 문제였던 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 영어인데 작년에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4%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하스라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이 연대 하스는요. 보통 이제 자사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연대 하스는 수능 최저가 영어가 1등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연대 하스를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요.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 1등급 되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우대 빠지고 나면 서울에 빠지고 나면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 연대, 동대, 건대, 명지대 빼고 교과 경쟁률이 다 떨어졌어요. 수능 최저가 안 됐기 때문에. 최저를 걸어놓은 교대가 있죠.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진주교대, 전주교대인데요. 여기 수시에서 2월 된 애들이 이만큼이에요. 엄청나게 2월이 됐어요. 여기 수능 최저가 보통 4합 13, 4합 12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수능이 이만큼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수능에서 등급이 나오게끔 우리가 조금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유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상담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역 의대 지역 전형에 이번에 개대에 4등급대가 들어갔거든요.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대 교육학과에 4.73이 붙었어요. 이번 입시에서. 그럼 이게 어떤 상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작년에 수능이 어려워서 수능 최저가 떨어졌으니까 합격한 교과정의 컷이 많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뭐를 보고 상담을 하죠? 작년에 낮아진 교과 컷을 가지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수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작년에 영어가 4등급 4% 1등급이 4%밖에 안 났으니까 올해 조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작년 거 보고 지원했다가 애들 눈은 막 선생님 작년에 여기 성대 4등급도 갔던데 이렇게 해서 3등급 애들이 막 이렇게 비슷한 급에 지원했다가 실제 수능을 열어보니까 엉망이 됐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교과 전형 상담하실 때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야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왜? 작년 수능이 진짜 어려웠잖아. 작년에 영어 1등급이 4%밖에 안 됐어.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언급해 주시라는 거예요. 연대 하스란 전형이 있는데 거기 수능 최저가 영어 1등급이어야 되는데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었어. 그만큼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교과도 붙었던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재작년 것도 같이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3년치를 같이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봐, 작년에 특히 여기 교과 성적이 떨어졌지. 근데 이건 작년에 특히 어려웠기 때문이고 재작년에는 어땠어? 그 전년도에는 어땠어? 이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거야.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상담에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의대 정원이 증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파업하고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 날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만약에 그냥 2,000명 증원해 하면은 지금 뭐 과기원 다니는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올해 수능판이.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면 뭐 그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것이 무학과 풍선효과입니다. 무학과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라고 정부가 권고를 했어요.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은 권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 아시죠? 8천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8천억을
8천억인지 800억인지 뭐 저한테 둘다큰 돈이라서 감이 없는데 하여튼 8 몇억인데 그걸 잡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우리가 대학 갈때 한동대형이 있습니다. 한동대 1학년 때과 없잖아요. 무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그냥 무학과라고 하는 유형을 이제 무학과 A라고 하고 무학과 B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율전공학과예요. 예를 들면 공대 자율전공학부를 가면 공대에 가고 자연계 자율전공 그러니까 계열별로 가서 고르는 게 B유형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한동대형을 5% 그다음에 지금 그 B형 그 계열별로 모집해서 가르는 거를 20%까지 만드는 학교한테는 800억을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내년에는 10% 25%까지 늘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갈때 첫째 간호학과와 그러니까 보건의료와 사범대로는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는 어디일까요? 여기를 실제로 지원한 애들은 어떤 데를 가려고 오는 걸까요? 왜 우리가 계명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인문학과가 경찰행정학과잖아요. 근데 계명대 자율전공 가면 거기 50%를 뽑아가지고 절로 경찰행정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걔네 자율전공이 되게 높거든요. 다른 학과들보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 애들이 무학과를 많이 갈까요? 아마 컴공 쪽일 거예요. 네, 경쟁률로 봤을 때. 문과에서는 미디어를 간다든지 이런 아이들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학 정원은 정해놨는데 이렇게 뽑아야 되면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을 있는 학과의 애들을 줄여야 되잖아요. 자, 니네 각 학과별로 10명씩 없애. 우리 무학과로 돌릴 거야. 그러면 그 학과의 정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학과의 커트라인은 우리가 어떻게 잡겠냐는 거죠. 왜냐면 이걸 무학과를 많이 뽑게 되면 교과에서 대학 서열화가 그냥 눈에 딱 들어와 버려요. 교과 전형으로는 이걸 못 뽑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 무학과 뭐 1.1땡에서 끝나겠죠. 그 밑으로 1.2, 1.3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교과 전형에서 뽑으면. 그래서 수도권 대학들은 지금 이거를 교과로 뽑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뭘로 뽑을 거냐? 정시를 많이 뽑겠대요, 이거를. 정시에서. 그런데 다 정시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교과로 무학과를 뽑기 시작하는 제가 어딘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거예요. 왜 학생이 빠졌으니까 모집 인원이 바뀔 거니까. 그다음에 이 무학과의 커트라인을 애가 물어보겠죠. 선생님, 무학과는 저 지원하려고 하는데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몰라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모릅니다.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견해가 없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학과가 어떻게 지금 몇 프로까지 대학들이 할지, 어떤 전형으로 뽑을지, 언제 나온다? 5월 말에 나오는 모집 요강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달이 돼야지 이런 거를 정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6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이걸 상담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이용하셔야 된다고 보냐면은, 지금까지 학종 준비를 잘안 했고, 그냥 과목 선택은 나름대로 잘 했다. 근데 내신 성적이 괜찮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수능 공부를 계속해라. 왜? 넌 고민 안 해도 돼. 무학과 뽑잖아. 무학과로 지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수능 지금 이거 막 생기부 이런 거 하지 마. 너 어차피 지금 생기부 굴렀어. 과목 선택했으니까 어차피 공대는 갈수 있어. 교과로 가보자. 그러면 너가 하게 되면 무학과를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 보자. 라는 논거로 활용하실 때 이걸 쓰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언제 그게 나오는데요? 6월달 돼야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질지 이거는 6월 이후를 잘 보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 그 처음 고3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오늘 여기 오시면서 비도 오고 해서 마음이 무척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부담은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 그 지원센터에서 잘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완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